개우래. 온몸이 너무 긴장 상태라서 늘어지는 지경인 것 같아요. 피가 안 도는 느낌? 토할 것 같은? 불쌍해. 피로가 자도 안 풀리는 우울한 상태. 최악인 상태. 도피하고 싶은 상태. 안 피곤했으면 좋겠는데 피곤해. 개불쌍해. 지금도 잘 수 있어. 완전 못 잤어요. 좀 요즘 잠을 거의 아침, 오늘은 좀 일찍 잔 거예요. 아침 7시 그때 자서 12시쯤에 일어났어요. 근데 평소에는 거의 1시? 12시? 점심 먹고 자는 거의 자서 4-5시에 일어나는, 네, 아주 극한 상황. 뭐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. 집에서 이렇게 인터뷰로 시작을 했는데 이 인터뷰가 끝나고 바로 이제 안무 연습하러 가고, 안무 연습하고 이제 목 컨디션에 따라서 마무리하지 못한 녹음들 또 진행할 수 있으면 하고, 근데 다른 사람 보는 거야. 하고 가고 하면 끝인데 안무가 너무 빡세요. 안무가, 제 안무를 이틀 전에 배웠는데 뮤비까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3일? 이때 몰랐지. 월요일이네. 수요일이니까 이런 상황이 올 줄은. 목금 토 4일, 4일 정도 남았어요. 안무를 마스터할 수 있는 시간이. 그래서 오늘 완벽하게 이제 3절 사비랑 인트로 부분 남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마무리하고 댄서분들이랑 또 한번 맞춰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LMM 이제 저 뮤비를 또 이렇게 담당해주시는 감독님, 호빈 감독님이라고, 호빈 오빠 작업실에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잠시나마 힘든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좀 뭔가 새로운 기분을 느끼면서 되게 간만에 좀 아무 생각 없이 수다 떨고 밥도 먹고 맛있게 쌈밥 먹었거든요. 거기 맛있더라고요. 노원 쌈밥이라고. 맛있지. 거의 오징어 볶음이 맛있더라고요. 그냥 이 앨범 작업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거를 떠올리면 아무래도 저는 제 앨범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, 총괄을 맡고 있는 우상 오빠랑 또 타이틀 처음에 라인이랑 이런 거 짤 때 되게 애처럼 좋아했던 것 같아요. 행복해가지고 막 되게 막막했었는데 그때 또 막상 둘이서 또 하다가 좋은 게 나오고 하니까 막 둘이. 근데 저는 오빠랑 그때 처음으로 떴던 가이드 있잖아요. 지금 음원보다 그걸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되게 그때의 기분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게 좋더라고요. 막 뛰면서 막 뛰면서 녹음하고 막 그랬는데 올해를 통틀어서 전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. 기분 좋았고. 예스. 다음으로 넘어가래요. 오늘은 지금 이 커피 한 잔이 마지막이고요. 어제는 우고빠가 엄청 맛있는 고기 와, 구이를 어제도 우고빠가 고기 사줬는데 소름이다. 구워줬어요. 와 진짜 소름이다. 갈비살이랑 그게 너무 맛있어. 아 어젠 갈비살. 근데 사실은 제가 요즘은 밥을 그렇게 맛있게 즐기진 못했어요. 근데 제가 유일하게 제일
뭔가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우성 오빠 작업실이거든요. 네, 좀 거기는 좀 잘 들어가더라고요. 술술 들어가더라고요. 오늘도 맛있게 먹었죠. 그때 오빠랑 돈가스 먹을 때 돈가스. 와, 돈가스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. 돈가스. 저는 오늘 뛰어넘었어요, 돈가스를. 사라다빵. 사라다빵이 돈가스를 뛰어넘었습니다. 돈가스랑 요즘 돈가스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제가 브라운 돈가스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브라운 돈가스에서 안심 먹는 얘기밖에 없어. 기본 소스에 매운 소스 추가해서 반반 이렇게 부어가지고 먹고.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제 자켓 촬영을 했는데 월요일 날 또 브라운 돈가스를 시켰는데 이게 뭘 얘기 많네. 카레랑. 그래서 아주 행복한 식사를 하고서 바로 안문수를 들어가는. 굉장히 또 밥맛 떨어지는 상황. 이제 마리아라는 앨범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? 봐봐, 장애물이 또 있잖아요. 근데 뭔가 이렇게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. 앨범 발매 딜레이도 엄청 되고 담고 싶은 게 많아서 딜레이가 된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순탄치도 않았고 앨범 모니터를 많이 하러 다녔어요. 근데 되게 좀 다들 아 많이 좀 다크해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쪽으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왜요? 그래서 막 그런 걸로 그나마 조금 버티고 있었는데 아 근데 진짜 힘들어 보인다. 체력이 다 한 느낌이랄까? 불쌍해. 이제 배고파. 고르 소리. 팬분들은 그래도 제가 좀 편하게 쉬고 있는 줄 알겠지만 이번 좀 쉬는 이런 날들을 조금 그렇게 건강하게 보내진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너무 막 발버둥을 많이 쳤더라고요. 제가 지금도 그렇고 막 도망가고 싶고 이제 곡들을 항상 모니터를 하다 자거든요. 그러다 이제 점심시간 되고 그래서 막 그게 맨날 패턴이 똑같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너무 막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해서 막 너무 막 제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. 어느 순간 너무 집착해서. 그래서 아 내가 이 앨범을 낸 후에 나는 어떨까? 과연 이렇게 쏟아부은 만큼 행복해하고 있을까? 아니면 좀 편안하게 쉬고 있을까? 아니면 슬퍼하고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오, 눈물 날 것 같아. 대박. 와우. 궁금해요.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앨범 낸 후에 제 모습이. 행복합니다. 좀 만족을 받고 아 열심히 했다 하면서 좀 칭찬하면서 제가 편안하게 쉬고 있었으면 좋겠어요. 어떨까요? 와 근데 진짜 너무 괴로운 시간들이었다. 아 이게 시간이 진짜 늘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진짜 마탱이가 간다니까. 마탱이가 갔어 지금. 눈도 아이 마탱이가 가버렸어. 코로나도 그렇고 앨범 작업한답시고 일을 다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여서 오로지 딱 앨범에만 집중을 했다 보니까 사람이 진짜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한 가지를 그냥 계속 집착하고 늘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미친놈 될 것 같더라고요. 좀 제정신이 아니고 이상해. 진짜 이상했어. 내 자신이 막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내 자신을 의심하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. 근데 결국은 딱 이제 힘을 딱 내뿜어야 할 이 발매 후에 제가 거의 그냥 이날저날 하고 있더라고요.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. 좀
내가 왜 그렇게 정말 마리아의 말 가사대로 말로만 그러면 뭐해 내가. 진짜 겉으로만 쿨한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하지만 속은 막 썩어 문드러지고 있더라고요. 왜 그러는 거야 대체? 지금의 저는 정말 값진 것들을 많이 배운 느낌? 어디서도 이렇게 느끼지 못할 정말 나 혼자서 이렇게 아픔을 이렇게 겪고 보니까 되게 많이 이렇게 내가 성장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아직 발한짝 이렇게 내딛었을 뿐인데 이러면 뭐 걱정이 됩니다 미래가. 우상 오빠를 볼 때도 작업할 때랑 지금이랑 느낌이 되게 확연하게 틀린 느낌이 드는데 오빠도 뭔가 더 엄청 더 이렇게 밝아진 느낌이 들고 서로가 되게 많이 배운 느낌이 딱 들어요. 그리고 뭔가 더 견고해진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이렇게 바람이 살짝 불어도 거기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. 맷집이 생긴 느낌? 좋아요. 되게 자아를 이렇게 계속 더 찾아가는 느낌?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고 예전부터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돈 보고 쫓아가지 말자 나의 꿈을. 이번에 느낀 건 난 진짜 내 일을 정말 내 목숨을 걸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. 나의 사활 나의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직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하는구나 라는 거. 내 자신이 막 소모돼가고 달아가고 있는데도 행복해요. 결과물이 나오면 이렇게 앨범 나온 거 보면 아픈 게 생각이 1도 안 나더라고요. 바보 같은 짓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. 오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앨범에 진짜 되게 많이 불태웠거든요. 그냥 이렇게 다 갈아 이렇게 넣었어요.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대충 한다는 게 아니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꼭 겪어야 할 과정 시기를 마리아 앨범에서 겪은 것 같아요. 이 앨범은 너무나도 값진 앨범이고 돈을 주고도 못 살 그런 순간순간들이었어요. 혜진아, 너는 지금의 너는 정말 안정을 찾았단다. 지금처럼 제풀에 지쳐 쓰러지지 말고 앞으로는 더욱 좀 더 성장해서 네 마음을 좀 컨트롤하고 그러고 나서 열정을 뿜든 뭐 뭘 하든 했으면 좋겠다. 아무튼 너의 그런 삶을 응원해. 고생했어.